최근 강릉 지역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운송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면서 레미콘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보도에 강주엽 기자입니다. 강릉의 한 다가구 주택 건설 현장입니다. 이달 초 레미콘 타설 작업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. 도심의 오피스텔 건설 현장도 레미콘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 기간을 못 지킬까 걱정입니다. 강릉 지역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이달 초부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피해는 일파만파입니다. 한 발뿐 섰다 되면 피해가 전체적인 피해가 엄청나죠. 건설 쪽에 종사하는 그 가족들까지 하면 2만 명은 된다 봐야 됩니다.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운송비 30%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지역 운송비 단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20% 정도 낮다는 겁니다. 정말 이거는 인상보다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게 정말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. 레미콘 제조사들도 운송비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. 하지만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레미콘 단가가 함께 올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최근 잇단 시멘트 가격 인상도 레미콘 제조업계의 부담입니다. 또 올려주고 싶어도 리미콘 단가가 현실화되어야만이 올려줄 수가 있는데,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전혀 올려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. 이런 와중에 규모가 큰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은 다른 시군의 운송기사를 통해 레미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은 자구책 마련이 어려워 일손을 놓은 채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.